안녕하세요. 한경닷컴 김수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방금 전에 조금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최고의 그 겁쟁이가 누군지 유리 씨가 꼽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자, 최고의 겁쟁이. 자, 일단 유재석 씨도 후보군에 포함한 거라, 네, 그럼요. 안한거 해주세요, 그럼. 네. 네, 사실 너무 긴장되는 순간인데, 뭐. 네, 너무 비등비등해서. 자, 네. 권유리 하나, 배. 둘, 셋. 동현 오빠죠? 예. 아, 김동현. 와, 의외인데요? 예. 네. 이유를 그러면 설명해 주시죠. 귀신 뭐 무서워하고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익히 알고 있긴 했었으나 사실 믿기는 어려웠거든요. 사실 눈앞에서 그러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뭐랄까, 그 항상 다음 회차엔 좀 활약을 보여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줄곧. 근데 너무나 그큰 체급에 비하여 너무나 깜찍한 모습들을 많이 제가 목격한 것 같아요. 지금도 김동현 씨 표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인데요. 네, 저희가 9회부터 활약을 할 예정이라서. 예. 근데 동현이는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 너무 아니, 되게 귀여워. 되게 사랑스러우신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예. 자, 김동현 씨의 그러면 활약은 시즌 4때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